그동안 아쉬웠던 활동이 있다면, 아쉬웠던 활동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이 있는데, 있어요. 7년 동안 아쉬웠던 활동. 근데, 저는 윈드플라워. 저도 윈드플라워. 윈플. 아픈 손가락. 왜냐면 그 노래를, 그 감성과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, 좀 활동도 우리가 또 짧겠죠. 맞아. 그때 당시에 좀 여러 상황이 많았었어요. 저희도 되게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고, 그래서 또 조금 저희를 배려해주는 이제 회사분들의 입장도 있었고,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은 게 서로를 배려해서 뭐 이렇게 좀 아쉽게 된 것 같은 느낌?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, 저희 포시즌 때. 노래가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또 더 아쉽기도 하고. 맞아, 맞습니다. 그렇죠. 언니는요? 저는 힙 이후로 아쉬운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또 사실 무무들을 못 만났으니까 그 이후로가 저는 사실 좀 아쉬운 활동이지 않았나 싶어요.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이거 다시 컴백했으면 하는 곡인데 저도 윈드플라워를 말하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좀 이때 저희가 좀 많이 지쳐 있기도 했고 좀 많이 고갈돼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안무 같은 것도 조금 맞아요. 살짝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맞아요. 예, 좀 이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안무랑 되게 더 멋있게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 진면목을 딱 보여주고 싶은. 그것도 포인트였죠. 예. 좀 이제 확실하게 무대도 네. 앉는 척 해봐. 어? 앉는 척 해볼까? 앉는 척 그러니까 윈드플라워를 발매를 안 한 척 안 낸 척 해보자. 농담이고요. 뮤직으로 다시 가? 다시 가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뱀. 플리즈.